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 우리에게 다가오실 새로운 표징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에 대한 표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겁내지 마라. 진정한 인간의 육체를 멸망시킬 수 있고 동시에 그 영혼도 파멸의 구렁텅이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에게 합당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공포죠. 공포라는 것은 사실 그 실속과 허상을 알기 전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밤에 제가 이제 남미에서 그런 이 공소까지 한 번은 저 나름대로의 피정을 한다고 밤길을 걸어서 그 공소에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밤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는 밤은 사실 밤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빛이 꼭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도심지의 빛 자체가 하늘에 반사돼서 그 하늘의 빛이 다시 땅을 비춰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칠흑 같은 밤이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죠? 그러면 정말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정말 조심해서 걸어야 하는 거예요. 달빛이 겨우 희미하게 나를 비칠 정도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데 개새끼네. 개새끼죠. 개새끼인데 어느 종류의 개새끼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베르만인지 로트와일러인지. 제가 남미에서 키우던, 사제관에 키우던 개는 로트와일러였거든요. 순종. 개는 머리가 진짜 사람 머리만 해요. 이따만 해. 그 악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번 물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만 무섭게 생겼지 엄청 순진한 개예요. 순해. 검태 모양새가 시커먼 애가 턱주가리는 뜩뜩하지, 막 꼬리는 잘라놨지, 이랬겠네. 어? 무시무시하게 생겨서 그렇지. 순해. 근데 진짜 못된 개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개죠. 내 손가락을 요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은 그 놈이죠. 자, 밤에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주체를 모를 때는 우리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력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통상적인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야, 직장 잃으면 어떡할래? 어? 그러면 네 다음날부터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된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어 갖고 가다 쫙 죽고 뭐 하려고? 그랬기네. 빨리 세상 일부터 처리해라. 그게 정말 네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거고 가장 먼저 다뤄내야 할 일이다. 그럼과 동시에 무엇을 폄하합니까? 영혼 문제는 일단 밀어놔도 된다. 그건 나중에, 제일 나중에 신경 쓸 옵션이다. 첫째, 네 밥 먹는 거. 네 생존에 대한 절실한 문제부터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 뒤로 밀어라. 라는 게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주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다가는 훗날의 세상 것을 상실해도 괜찮다라는 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그게 순교자들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만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넘어갑시다. 16절부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인된 증언 문서. 이런 종류의 여러 내적인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들은 그냥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죠. 좋은 것이라고 해서 회당장의 딸이 낳았다. 그 낳았다는 소식 자체를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 지혜가 있고 영적 지식이 있을 때 그걸 아, 낳다 내는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주변에 알리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겉으로는 듣는 척을 하겠죠. 아, 우리 갱상도니까 맞나. 근데 실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가 요즘 신앙생활을 좀 애한다 싶디마 광신도가 됐구만. 이 슬슬 미쳐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사실은 비슷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영성과 신앙선에서 놀아야지 지나치게 하고 뭐 골프도 안 쳐 뭐 술도 잘 안 먹어 막 이러면 자가 절하에서는 안 될 끼인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뭐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죠? 얼마 전에 뭐 어느 교구 신부님이더라? 뭐 뉴스에 한번 났더만 옛날에 벌써 옷 벗은 분인데 예? 어디 인터넷 매체에 한번 났는데 그게 유튜브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예.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예?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 사람의 돈을 다 빼먹고 뭐 이런 케이스들. 여하튼 지나친 영적인 건너감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속아서 자신의 내면에 그릇된 의지를 감춰서 엇나가는 거지 하느님께는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으면 그건 좋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식별은 잘해야 되겠죠. 이게 내가 진짜 하느님께 나아가는 건지 하느님께 나아가는 걸 핑계 삼아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건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한 표지들이 보입니다. 예. 그 안에 있는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용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올바른 식별력 영적 사실에 기반한 식별력 이런 것들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유치원생이 대학생의 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나요? 없죠. 쥐가 뭘 알기라. 야! 유치원 시험이 1더하기 1은 이라켓이야. 근데 이 대학생은 교리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야. 유치원생은 집단에 억울해 죽는 기라. 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둘이가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죠. 예. 대화의 주제가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높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가 아는 수준에서 이 위의 것들을 다 분별을 해서 그게 틀렸다고만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예. 이런 일들이 신앙적 진리 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증언들이 봉인돼요. 봉인된다 하지만 원하는 이에게는 열리는 봉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는 봉인들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자, 이해하기 쉽게 일단 한 구절을 듣고 갑시다. 묵시록 5장입니다. 나는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파크로 그리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봉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추어져 있다. 묶여져 있다. 메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봉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묵시록이니까 봉인된 이 문서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지만 하느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는 이에게만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전문가였어요.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우리가 전래동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래동화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그죠 손에 분 바르고 별림 달린 얘기처럼 창호지를 푹 들어가지고 자 엄마 손이다 만져보아라 이게 호랑이가 실제 분 바르고 손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서는 호랑이로 상징되는 이 악의 무리가 선으로 상징되는 별림 달림을 해치는데 이 별림 달림이 자신의 온갖 지혜를 써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개들은 올라가서 별이 되고 달이 되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있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아! 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선, 권, 성, 징악을 가르치려는 거죠. 이야기에 담아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도 그 안에 있는 영적 자산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돼 있다? 봉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봉인은 원하는 이, 그 봉인을 열 수 있는 분을 통해서 다가서면 누구든지 열 수 있고 그 안에 더 깊이, 심지어는 7번까지,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 7가지 성사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진정으로 성사적으로 정말 자신의 영적인 지향과 함께 들어오면 그 감춰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이해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수박을 하고 맛 없다 하고 버리고 가는 기라. 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죠? 수박은 어떻게 해야 돼? 갈라야 돼. 그래가 요 삼각형으로 싹싹싹 해가 꺼내 묵잖아. 그죠? 옷에도 그래 하나 모르겠다. 어새는 그래 안 하죠. 어새는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기계가 있어요. 당도 측정하는 기계가. 그래 한번 이래 쭉 비추면 당도가 나온답니다. 참외도 그렇고.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고 봉인된 증언문서. 나는 이 증언문서를 묻고 나의 제자들 앞에서 이 가르침을 봉인하리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리라. 그리고는 이 묵시록이 나오듯이 어린 양이 와서 그 봉인을 뜯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수많은 내적 진리들을 꺼내 보이신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이가 그냥 관찰하기에는 이분은 그냥 여러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나 이 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착하게 살짝 하는 기고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내적인 깊이를 파고들어 보지 않는 이상은 유치원생이 대학생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표면적인 영역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서려고도 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밭에 뿌려진 이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뿌리자마자 새들이 날아와서 싹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밭이나 가시밭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라도 가면 다행이겠어. 안 그래요? 아까 읽은 복은 뭔지 아는 사람. 오늘은 내가 열심히 강론을 했기 때문에 해당장의 딸 이야기입니다. 하겠지만 평소에 어때? 오늘 들은 복은 뭡니까? 물으면 방금 전에 읽었는데 뭘 들었다? 맞죠? 그게 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디 뭐 라디오 방송이나 TV에서 여 양산 남양산 저쪽 시장 통해 가마 고등어 만 원짜리 반값에 팝니다 가마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을걸. 야야야 오늘 고등어 반값에 판다겠다. 내일 이따가 시간 날 때 그 쭉 달려가갖고 그 반값짜리 고등어 사야지. 왜 그래요? 그건 내 마음의 의지 안에 손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캐치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죠. 하지만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어. 네 아일건 말건 내가 뭐 듣고 싶으면 들을 끼고 근데 오늘 듣기 싫다. 그럼 끝인 거죠. 자, 야곱 집안에서 당신 얼굴을 감추신 분, 나는 그분을 고대하리라. 현대교회에도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본당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의 맛을 보기보다는 본당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본질에서 우리들이 멀어져 있고 껍데기만 잔뜩 다루고 있는 겁니다. 초를 몇 개를 놔야 되나? 성당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까?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신경 쓰는 통에 실제 신앙의 본연적인 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야곱 집안에서 당신 얼굴을 감추신 분, 나는 바로 그분을 고대하리라. 신앙의 본질에 나는 가다 있겠다라는 말이겠죠. 보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과 나야말로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표징과 예표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한 성당 건물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나는 새로운 신앙인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전신 마신 사진기 들고 와서 사진 찍고 관광자가 되고 돌아오지. 그리고는 한국 돌아와서는 야야야야야 니 그거 가봤나? 욕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예? 그거 갖고 내가 어머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갔더니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성가정 성당입니다. 성가정의 영성을 본받아서 내 남편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사랑하기로 했어 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란 말이죠. 그죠? 예. 그렇지 않거든. 거기는 전부 다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러 가는 거지 영성의 가마를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내적인 영역이고 내적인 지향점이에요. 그런데 이 내적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그 내적인 것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내면성의 반향인 겁니다.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는 사실은 꾸준히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사람이 처음 다루는 주제가 어떤 것이냐,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로 나아가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것에 더 열중해서 신경을 써놓은 복장이냐,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왜? 사기꾼들은 숨기기도 하거든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단계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은 개판 5분자이라. 근데 나갈 때는 어째? 복장 딱 까차 나갑니다. 와, 깔끔해야 된대. 다단계를 알릴락 하마. 그래놓고는 집에 와서는 또 개판 5분자이라. 네. 사람은 겉으로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영역은 속이기가 쉽지 않겠죠. 없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낮은 지식 몇 개만 갖고 있으면 전청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친분관계를 위시하고 자신의 어떤 영역을 과장해서 표현하면서 속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느 일정 이상으로 알아보기를 지쳐하거든요.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팔을 뻗으면 진리에 다가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가 어떤 공동체냐? 여기는 편하고 좋은 공동체예요. 숨기거나 속일 이유가 별로 없어. 다 알아. 그놈이 그놈이야. 그죠? 이 신부도 이 신부고. 뭘 속이, 그죠? 예? 아까도 그래. 이야기하면서, 눈 주머니에 슬쩍슬쩍도 해보시고, 예? 또, 저 어디 험한 데 가서 몇 년 더 얹어갖고 살기도 하시고. 이런 걸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깥 사람들은 속인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자기 일정 수준 이상은 넘어서서 오지 마라라고 철벽을 쳐놓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걸려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니까. 밝지 못한 것이고 응축된 무언가가 쌓이는 겁니다. 고름이 계속 쌓이면 어때요? 아파요. 영혼 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하느님을 따라 살고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영 안에서 밝고 맑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이들 앞에 이런 존재들이 하느님을 따라 사는 이들이니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배워라. 이들이 빛과 소금이니 그 빛의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은 교회 구성원들이니 이런 이들을 통해서 너는 하느님에 대해서 올곧게 배워라 하고 사람들 앞에 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성교의 분명한 길이고요. 성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신앙, 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진솔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오류 덩그리고. 자, 그래요.
우매한 종교에 대한 경고로 들어갑시다. 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한다. 속살거리며 중얼대는 영매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백성마다 자기네 신들에게 물어보고 산자들에 대하여 죽은 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르침과 증언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정령코 서광이 없다.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빛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도 빛이 막 여기 빛이 뭐 엄청 많다 그죠? 이 빛은 눈을 때리는 빛입니다. 영혼에도 길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길을 비춰주는 그 외에 김정식 씨 노래처럼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왜 이렇게 간드러지게 하잖아 그죠? 김정식 비슷하네. 김정식 이제 노래 간드러지게 뭐. 내가 그러니까 그는 그 간드러지게 해야 돼. 그분은 노래를 간드러지게. 우리 형제님은 막 빵빵 막 베이스 막 빵 좋은 빵빵.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아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빛이 필요. 빛이라는 것은 육체를 밝혀주는 빛은 이 광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혼을 밝혀주는 빛은 오직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와 선의 빛, 은총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이에게는 왜 굳이 그래야 하나 하는 일이 되는 거겠죠. 그 의견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 차이에서 누구의 의견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인가. 당연히 저는 가톨릭 사제니까 신앙 있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그것을 반증해냅니다. 신앙을 가진 채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고 단련되어 성장해온 아이와 신앙이 없는 환경에서 세속이라는 정신성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아이는 그 결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요. 암만 그래도 성당에서 복사라도 몇 번 서보고 교리라도 몇 번 들어본 친구는 내면이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암만 나쁜 짓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선을 함부로 넘지는 못합니다. 왜? 하늘 무서운 줄을 알거든. 그런데 그게 끊어져 있는 친구는 주위에 내가 보는 눈만 없으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이득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그들에게 뭔가 현혹할 요소들을 던져주는 지금도 사실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잖아요. 몇천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다르냐?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타로 점을 보고 싶어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명확하거든요. 거기서 제시해 주는 건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직장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답을 주십시오. 하면 천주교는 기도해봐라, 봐라, 봐라, 봐라 하고 있죠. 근데 가들은 가면 자 한 장 뒤집어서 가면 딱 뒤집어 뭐가 딱 나왔어. 해골 바가지 비슷한 게 나왔는데 어허 이거는 길조가든 카드라 하면서 당장 오늘 등록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기댈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영역들은 아까도 제가 강론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낮게 하는 건 얼마든지 낮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왜 낮게 하느냐 마느냐가 어디에 결정된다고 했죠? 하느님 마음이라고 했지만 맞아요. 하느님 마음인데 하느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낮게 하려고 하고 낮지 않게 하려고 하는가? 그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자유도의 선택 과정에 달린 겁니다. 낮게 했을 때 악으로 치달아 간다면 하느님은 그걸 미리 예견하시고 낮지 않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실 것이고 낮게 했을 때 그 나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더불어서 수많은 이들의 영혼이 빛으로 다가올 기회를 얻게 된다면 기꺼이 낮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나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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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죽을 뻔했잖아요. 급성관념 걸리바 꼴딱 꼴딱 딸꾹질 막 해삼에 오늘 내일 오늘 하다가 살았어. 또 그 하다가 여권 갱신하려고 라파스 가고 강도 뜩땅이 갖고 뭐가지 칼떡 때가 여 비니까지 눌러내려 시야가 한 40분 끌리다니다가
보통 그래갖고 으슥한 곳에 총알 한번 딱 당기면 끝나는데 살리어. 몇 번을 죽었다 산 거예요, 그죠? 그 덕에 지금 이 카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안 됐으면 벌써 꺼서 어디 무덤에 묻히고 끝났으니까. 예. 살리면 당신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리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하느님의 손길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고 오면서 잠이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또 밥을 보통은 이제 오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밥을 먹는데 오늘은 한 분이 그 고기 장조림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그냥 밥 한 그릇 후딱 말아먹고 왔더니 잠이 쏟아지는데 막 미치겠는 하고 막 노래 크게 틀어 와 같이 부르고 막 근데 누가 알아? 그죠? 어느 순간인가 잠깐 멈칫하는 순간에 끼익광 하면 그냥 가는 거야. 간다. 살아 돌아왔잖아. 우리는 항상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늘 받는 보호는 그 보호를 상실하기 직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신앙에 감싸여 있는 것이 얼마나 영혼에게 큰 이득인지는 죄를 지어서 그 신앙에서 멀어져 봤을 때 하느님 없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세상 앞에서 그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줄을 어디서 언제 알게 될까요? 외국의 관광만 갖고는 안 돼요. 왜? 외국의 관광지들은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디자인돼 있어요. 외국에 가서 뭔가 사건 사고를 당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뭘 잃었다. 뭐 우리 휴대폰이 요즘 절실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은행 앱도 깔고 뭐도 깔고 다 거들었잖아. 근데 외국 나와서 그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권과 더불어서. 자 이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한국 같으면 순식간이에요. 관공서 가가 내 누구누구인데 순식간에 찍어가지고 엄지손가락 지문 찍으면 바로 신분증 나오고 그거 갖고 뭐하고 금방입니다. 전산화되어 있고 전부 다 빨라요. 외국 같은 그게 될까요? 천년만년입니다. 한국의 좋음은 한국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좋음은 신앙을 벗어나서 나의 영혼이 죽음의 멸망 앞에 놓여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깨달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 되죠. 그러니 쓸데없는 데 묻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르침과 증언을 살펴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정녕코 서광이 없다. 영혼의 빛을 비춰오는 그 빛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타로나 사주팔자나 점집이나 소위 말한 철학관이나 여러분 철학이 철학이 아닙니다. 그 철학이 아니에요. 예. 결국에는 입 말재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일종의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하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창문 열면 밖에 산이 보이죠. 그러면 어머머머 이 사람이 내 집을 왜 알겠노. 근데 한국에 창문 열어서 산 없는 데를 찾아보 있어.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역경의 때. 저는 항상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현대교회를 다시 재점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역경의 때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교회는 더더욱이 그래요.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간다. 뭔가 누르는 건 엄청 많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당에 아이들이 버글버글했어요. 하지만 이 20년 상간에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느냐? 감당을 못해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에는 성소위원회, 무슨 성교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이만큼 있었어.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골라서 이걸 맡으면 됐습니다.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돌아가고 한 사람이 한 개의 직분 속에서 즐겁고 활력있고 힘차게 교회를 이끌어 나갔어요. 우리 신성윤 집에 한창 생활성가 부를 때, 와, 그때 막 교회에서 젊은이들은 앞에 나왔고 막 통로 맞아서 가지고, 전능하신 천주서 춤추고 막 난리 났어. 예. 지금 어때?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성당에? 예?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직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람은 줄었어. 그러니 어떻게 돼? 한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직분을 맡아 있습니다. 제대로 되겠어요?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데 두세 개를 어떻게 해냅니까? 그러니 잔뜩 무겁게 시달리다가 야 이거 못해먹겠다. 냉담하는 거예요. 냉담하는 이들이 무조건 신앙이 약해서 냉담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도 냉담할 수 있습니다. 뒤죽겠는데 뭐. 그러니 잠깐 쉬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한번 쉬마 한번 안 쉬지. 어차피 이번 주 안 나간 거 다음 주에 어차피 성사 봐야 되는 거 좀 애밀었다가 다음 성탄 때 성사 보고 들어가지 하는데 성탄 때를 놓치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부활절 가다가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0년 되고 제가 초전 성당에 요즘 이제 장례가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두 건도 있습니다. 장례를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와서 성사를 보는데 기본 10년이에요.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서울 경계로 그러니까 집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신앙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느냐 말이죠. 안 챙긴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억눌려 있습니다. 자, 허기졌다는 건 뭐죠? 뭘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빛도 영혼의 빛이 따로 있다고 했죠? 먹거리도 영혼의 먹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린 미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사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너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안만 먹어봐야 배가 차나 이 말아라. 옷에는 배가 좀에 찹니다. 우리 본당은 저 대구 가르멜에서 상주 가르멜 제병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병이 두껍해졌어. 먹을 게 있어. 전에는 바삭 뽀실해갖고 이래 입에 엄마 오물오물 하면 꼴딱 넘어갔는데 지금은 오물오물해야 돼. 먹을 게 많아. 자,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노? 그게 아니죠. 자, 영혼의 먹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영혼의 먹거리는 물론 성사적인 사효성이라고 합니다. 일 그 자체로 벌어지는 것. 여기 컵이 있다. 이건 사효성이에요. 컵에 물이 얼마 있나는 내가 어디서 물을 들고 와서 따르는 만큼 가능해지는 것. 이게 인효성입니다. 물의 양. 컵 자체는 사효성이에요. 그래서 미사 안에서는 사효성으로 주어지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효성의 먹거리도 필요하겠죠. 그건 어떤 영역에 달려있겠습니까? 사제의 전례적인 열성과 강론 준비, 말씀에 대한 준비, 말씀에 대한 선포 이런 것들이 허기를 채우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계십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은 잘 넘어가지. 근데 평소에는 이 강론은 어디서 나오느냐? 강론은 신학적 준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맑고 투명한 영혼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가난하게 살 때는요. 서로 힘내자. 그래도 우리 같이 열심히 살자. 이 말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그 말의 힘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생기는 말들의 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다행인 게 8년을 그렇게 선교를 하고 왔으니까 양자를 골고루 살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만 보좌를 하고 한국에서만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을 사제생활의 여정을 한국에서만 지내왔으면 아마 지금쯤 뭐하겠어요? 성물타리 미사 좀 와주십시오 신부님. 네 오늘은 그렇지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라노 자고자 맨날 술 수십 묵고 신자분들이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오마 신부님 데리려고 특별히 내가 준비하십니다. 양주 하나 딱 받아가 뒤에 진열장에 막 양주가 쫙 서 있을게라.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또 취미생활은 또 내가 뭐 좀 하겠습니까? 그죠? 사장님 나이스 샷! 걔가 신부님 만나면 아마 한 시간 내내 신부님 홀인원 했는 이야기 들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영혼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려요, 실제로. 나는 일주일 동안 세속에 빠져 살다가 이제 성당에 와서 다시 신앙의 힘을 채워서 하느님께 다시 나의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고 다음 한 주를 살 힘을 얻어가고 싶은데 이건 뭐 성당 오니까 세속보다 더 세속적이야. 말 그대로 닐리리아야. 사목 임원들도 정말 성당을 어떻게 하느님께로 이끌어갈지 노력하는 건커녕 뭐이마우야든지 먹자 마시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라고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 꼴을 내고 있으니 그들은 억눌리고 허기진 채 걸어가는 겁니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배고픈데 화내는 거 당연하죠. 우리 자매님들 그죠? 배고픔 성질낸다며. 여자친구가 성질내면 가장 먼저 뭘 하라? 입에다 먹을 걸 집어넣어줘라. 그러면 얌전해진대요. 나는 안 사기만 모르겠다. 네. 허기가 지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기네 임금과 자기네 하느님을 저주한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쳐들었다가 땅을 내려다보건만 그 어디에도 자신을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빛과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양식을 발견하지 못하니 교회의 저 높은 곳에도 교회의 그 일대에도 그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하니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느님께 다가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방법이 뭐였느냐?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사제에게 제물을 들고 가서 이걸 대신해서 좀 바쳐주시고 하느님께 제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제가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가는 광야로 내쫓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께 드릴 봉헌 제물은 받아다가 탁탁탁 짜갈라가지고 확 불살라 바치고 자기들 먹고 챙기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탐욕에 사로잡힌 당대의 사제들과 이 여러 가지 이 지배계층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에헤, 이런 거 들고 만 된다 이거 이거. 더 좋은 걸로 사온나. 그리고 살 때는 저 왼쪽 코너에 있는 가게가 사라. 그 아이면 내 안 받아준다. 다 결탁이 되어서 커미션 받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니 암흑이 도사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은 내적인 힘을 가지면 외적으로 힘든 일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몸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내면이 안 받쳐주면 하는 겁니다. 요즘은 또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 그죠? 죽는 방법도 잘 찾아. 요즘은 대세가 뭡니까? 번개탄이죠. 연탄불 꺼졌을 땐 번개탄. 지금 연탄도 안 피우는데 번개탄이 왜 그렇게 있어? 그죠? 물론 캠핑 가는 사람들이 쓰겠지. 그거 탁 태워갖고 또 죽을 때는 또 고통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모양이라. 그죠? 보라, 고난과 암흑, 답답한 어둠뿐. 이 어둠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 흑암 속으로 그들은 내던져지리라. 그러나 자 이제 희망이 불씨가 피어납니다. 공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어떻게? 장차 태어날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지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라. 이거 신약성경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예. 어디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동방박사가 찾으러 왔을 때 제불른 땅과 납탈리 땅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구장입니다. 구장 1절. 여기서 말하는 어둠도 이해할 만하죠. 자, 빛이 하느님의 진리와 선과 사랑이라면 어둠은 뭘까요? 서로 간의 증오, 인간의 탐욕, 이기성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모 울타리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조심하세요. 그것들이 스며드는 순간 어디든지 파괴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사람은 속에서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겉으로 싸우는 건 결과고 속이 엉망이니까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우선되니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그걸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 방법을 찾다 찾다 찾다가 마침내 그 잔칫날 자신의 딸까지 이용을 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거죠. 증오는 일찍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증오의 불씨를 미리 꺼뜨려 놓으면 죽일 이유도 없어지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원인을 찾아라. 네? 밴드만 새로 사지 말고 강아지 입마개를 사라. 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네가 어떤 밴드를 새로 붙이더라도 아니 실제로 그랬거든. 밴드를 금방 붙이고 이제 이쪽이 먼저 다쳤고 이쪽이 나중에 다쳤는데 이쪽 다치기 전에 밴드까지 물어서 찢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 입을 막을 생각을 해라. 밴드 붙일 생각을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라. 어둠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그 이유의 원인을 선물해라. 제가 하는 사목의 방향은 그겁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목의 결과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요. 청소년이 없다, 교회. 성소자가 없다. 왜?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를 뭐 어떻게 좀 바꾸냐, 뭘 바꾸냐, 뭘 주일학교 교육을 하느냐. 근본의 내면의 이끌림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청년들도요, 지금 청소년들도요, 자신들이 이끌리면 갑니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여서 서울에 에? KTX 끊어가 쫓아갑니다. 왕가에 여 임영웅 될 거 보이소. 동네 사람들 다 올깁니다. 그래 임영웅이 성모 울타리빵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다 살기라. 이래 애쓸 필요도 없어. 이래 못난 신부하고 우리 생활성가 가수 불러다가 암만 광고를 때리본들 임영웅이 한번 꼬시는 게 100분 나. 근데 꽃이 지난 말이지, 그죠? 가들은 비싸고, 난 싸거든. 신부님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지! 가는 그냥 노래 한 건 찍! 부르고는 막 500만원씩, 막 1000만원씩 받아가는데, 그죠? 나는 이래 목이 터져라 외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침도 튄다. 계속 갑시다, 엥? 그래서,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 빛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빛을 이해하려면 내 영혼의 어둠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어둡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영혼이 그다지 밝지 않구나.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도 탐욕이 우선이.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 돈이라는 것이 갖는 유혹은 결국에는 이기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속성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돈이 꼽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왜 가지려고 하겠어요? 뭐 사고 싶으니까, 그죠? 사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으니까. 어디를 여행 갔어? 놀러 갔어? 그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 뭐 이상한 여관방에 뭐 한 방에 뭐 저쪽에 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속에 살고 싶겠어요? 아니야! 나 혼자 기왕이면. 기왕이면 더 큰 방. 기왕이면 욕조 있는 방. 기왕이면 그 욕조가 야쿠시 되는 방. 막 들어가고 스위치 딱 틀면 벌벌벌벌벌 그런 거 있잖아. 예? 가끔 가다가 왜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 배우들의 집에 있는 거 그런 욕조. 그런 거 하려고 하루에 100만원씩 내야 되거든. 돈은 내가 욕구하는 것을 빠르고 이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 욕구에 기인하는 거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사제가 된 게 정말 다행인 게 가난한 이들과도 지낼 수 있고 순식간에 부유한 이들과도 지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지내는 이들은 부유한 이들 가까이 다가서려면 벽이 엄청 높습니다. 놀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사제는 다행인 게 오늘은 가난한 이들, 내일은 부유한 이들,
그 부유한 이들 중에서도 엄청 부유한 이들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남미에도 있다가 갑자기 저 어디 동남아에 사업하시는 분 댁에도 가서 그 2층 집에 에? 아이고 신부님 이 방에 잠깐 머물러 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편의 다 제공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어도 한번 초대하고 저도 한번 초대하고 그러면 그 동네 고급 식당이랑 고급 식당을 한 번씩 투어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양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돈이 많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걱정이 더 많아. 여러분 집에 일하는 사람들은 편할 것 같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걸. 누군가가 와서 내 일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일하러 와서 내일부터 안 와. 왜? 집에 뭐가 없어. 들고 튕기라. 예?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영혼의 어둠에 감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은 오직 한 분, 하느님에게서만 우리에게서 선물되는 거죠.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자, 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의 기쁨과 즐거움이겠습니까?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쾌락은 중독되어 갑니다. 마치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한번 하면 그 쾌감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을 하면 그게 100일까요? 100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약량을 늘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만성이 되고 이제 남은 일은 뭐다? 자신의 몸이 쾌락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마약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마약을 안 하니까 자 지금부터 저는 마약 끊겠습니다. 끊었어.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죠? 저한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원래부터 안 했는데 뭐. 근데 그걸 담배건 술이건 성이건 마약이건 다 똑같아요. 쾌락을 주는 건 그 쾌락이 가다가 쾌락이 끊기는 순간부터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갈증이. 그래서 도박도 중독되는 거죠. 따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들어봤죠? 네. 항상 처음엔 땁니다. 그렇게 따도록 뭔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쾌감을 한번 느끼고 나면 다시 느끼고 싶은 거죠. 하느님이 진짜 즐거움을 주니 그 즐거움은 육체가 말하는 쾌감이 아니라 영혼이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건 보람이라고 하는 거죠. 힘든 일에 매진하다가 어느샌가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 나 참 보람 있게 살고 있구나. 성모울타림 이사 마치고 집에 운전하고 가면 몸은 피곤하지만 아 그래도 오늘 우리 성모울타리 분들하고 정말 내 열심히 성경 강의하고 미사 열심히 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보람들을 찾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영혼의 보람을 잔뜩 쥐고 있는 이들이 기뻐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서로 시기하는 일도 없고 질투하는 일도 없어.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시기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레지오 활동보고 할 땐 그래 한다. 자, 활동보고에서 가만. 목조기도 35단. 옆에 있는 할매가 내 저놈은 가시나 보단 더 했다 해야지. 50단. 막 이러죠. 왜냐하면 거기는 기도가 잘난 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지만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원래 레조에서 묵주기도를 활동복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숨 쉰다고 그게 자랑할 게 됩니까? 레조 단원이 묵주기도를 한 건 숨 쉬는 거와 똑같은데. 자,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한 뒤에 그 삶의 보람을 추수하는 겁니다. 참외 농사 제가 이제 초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참외가 준비가 한창이거든요.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예요. 뚜껑을 덮었다가 참외가 겉에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비닐하우스가 있는 건 모르죠? 저도 초전 가서 알았습니다. 안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겉에 비닐하우스는 고정된 거고 안에 비닐하우스가 작동 버튼을 누르면
하고 이불을 벗깁니다. 이불까지 있어요. 이불까지. 그래서 그 이불을 덮고 벗기고 덮고 벗기고 하는 거예요. 얼어 죽지 말라고. 준비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9월부터. 그때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땅 준비하고 모종하고 모종도 참외 줄기에다가 호박 줄기를 호박 줄기에 참외를 접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막 바빠. 예. 그거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걸까요? 죽을락해요. 예. 어떤 때는 지금은 또 수정하는 시기라 가지고 뭐 우리가 왜 벌꿀 참외 하잖아요. 꿀벌 참외. 그 벌들은 수확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아직도 남아있을 꽃들을 수정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합니다. 수정액이 있어서 칙칙칙칙 뿌려.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생이겠냐고요. 이 하루에 몇 킬로씩 걷는 거예요. 매일. 저는 아침에 운동한다고 우리 강생이 됐고 6킬로만 걷고 와도 뒤죽겠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쭈그렸다가 수정했다가 옆에 가고 또 쭈그렸다가 수정했다가 왜 궁디에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 판때기 달고 앉았다 일났다 이거를 수도 없이 하면서 몇 킬로씩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 그게 즐거움이겠습니까? 아니죠. 즐거움은 언제 있어요? 맨자 참에 팔 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존재하나 그거보다도 훗날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 추수될 때의 기쁨을 염두에 두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 희망, 참된 희망.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의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들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그러니 그걸 지고 있던 사람일수록 더 기쁘겠죠. 사제의 독신 자체가 쉬운 거 아닙니다. 솔직히 20대 때 30대 때 혈기가 얼마나 왕성한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쁜 여자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뭐 나라고 안 그러나. 이 사제가 처음에 할 때 병원 가 검사 검진 받거든요. 신체 검사 다 해요. 그래서 기능 검사도 다 해. 그래서 기능이 작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성한 남자가 제일 성한 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정에 이쁜 가정 보면 부러워요. 예, 물론 모든 가정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이고야 신부 되길 잘했다 싶지만 정말 이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정을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멍에와 장대가 훗날 하느님께서 그걸 직접 부서뜨려 주시는 날 보상받겠죠.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고나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고 싸웁니다. 그죠? 자신의 욕구를 다 챙기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는 잠수정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죠. 나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나는 게 신기해요. 가장 날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오히려 저 남미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더 해줍디다. 야 누가 뭐 북한이 뭐 했다 하는데 전쟁 안 나나? 근데 막상 전화해갖고 그거 괜찮아요? 우리 아무 일 없다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둔해져가지고 그죠? 이 평화가 상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나이 조금 드신 분들 이미 한국 전쟁 이후에 전후 세대를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는. 저부터 몰라요. 눈 뜨니까 TV가 있는데 뭐. 그건 실제로 다가왔을 때 느끼겠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으니까 저 상공에서만 터트려도 모든 활성화되어 있는 전자장비들이 일순간에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인터넷 안 되면 자살하려는 10대들 많을걸. 맨날 쇼츠 봐야 되고 틱톡 봐야 되고 뭐 인스타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어느 날 뚝 먹히면 가슴이 절망할까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되기나 안 되나 오 왜 안 되나 하고 말겠지. 10대는 안 그래. 자,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는
자, 그래서 그런 군화도,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광고한다면서요? 광고는 왜 안 돼? 광고를 좀 더 맞춰버려요. 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